안녕하세요. 이거 해볼래? 주린이 채입니다. 현재 시각 2021년 2월 23일 오전 11시 20분이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의 영상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쉬는 날짜가 화요일하고 토요일인데 이때도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제작을 하려고 힘을 쓰고 있는데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화요일날 주식 에 관련된 영상은 올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요일하고 토요일을 뺀 나머지 시간에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하락장이었고 오늘은 그 하락폭이 더 심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장시장만 해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가 넘게 빠졌는데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2%가 빠진다는 건 엄청나게 큰 폭락장을 의미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약간 복구해서 마이너스 1.4%인데 1.4%여도 개별 주식으로 보면 엄청 클 거예요. 저의 오늘 주식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5.79%인데요. 아까 장 초반만 해도 아침에 확인했을 때 마이너스 8%가 넘었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급격히 오른 게 있으니까 그만큼 빠져나가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지금 그냥 존버를 타려고 합니다. 개별 주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 18%부터 해서 다들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건 제가 투자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성장주였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 만큼 그만큼 빠진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뭐 엄청나게 큰 이슈가 있기보다는 지금 사람들의 공포심리가 몰려서 주식시장이 하락이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우상향한다고 투자를 했으니까 그냥 이럴 때는 돈이 있다면 매수를 하고 없으면 맘 편히 지켜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주식시장과 또 다른 뉴스로 여러분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한번 해볼래의 주린이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그럼.